자, 페이지 선택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조회 버튼을 눌러야 이 내용이 바뀌죠. 이렇게 아래 내용이. 그러니까 이 조회 버튼을 선택을 해야 될 거, 클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그 아까도 이제 나왔지만 여기 지금 나오네요. 강릉으로 해볼까? 이렇게 폐점된 판매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폐점으로 이제, 아니, 판매점을 이렇게 바꿔놔야 됩니다. 다행인 거는 여기에 이렇게 콤보가 뭐 동해시로 바뀐다고 해서 얘가 초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루프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얘는 한 번만 이렇게 판매점으로 바꿔놓으면 계속 안 바뀌니까 판매점을 사실 이제 제일 처음에 바꿔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이디가 RTLR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얘 같은 경우에 먼저 클릭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제일 먼저 클릭이 되게 하기 위해서 봅시다. 세일 온리 옵션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써주는 거죠. 엘리먼트 로케이티드 그리고 이 안에 by.id 이렇게 해놓고 얘 얘가 이제 바로 이 콤보가 되겠고요. 이 콤보를 판매점으로 이제 선택을 시켜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콤보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또 셀렉트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셀렉트. 선택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하드코딩 해도 되겠죠. 판매점. 왜냐면 여기 아 죄송해요. 밸류는 001이 판매점이 002가 폐점이니까 001로 해놔야 되겠네요. 얘는 하드코딩입니다. 얘는 판매점. 그 다음에 여기 구글 리스트에서도 사실 하나씩 루프 돌면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임의로 첫 번째 강릉을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구글 셀렉티드에서 구글 리스트에 얘 같은 경우에는 1, 2, 0, 1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1이 되겠죠. 물론 이제 리스트 만들 때이 0번째가 지금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원래는 이제 하나씩 다 빼버려야 되겠죠. 네. 일단은 하나씩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나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구분. 이렇게 하면 네, 강릉이 선택된 상태가 됐고요. 강릉이 선택된 후에 네, 이 조회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강릉이 선택된 후에 조회 버튼을 누른다. 얘는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아이디가 이제 search btn1인데 이 아이디로 찾을 때 조심할 건이 아이디가 혹시 다른 이 폼에 쓰이고 있으면 겹쳐지니까 원치 않는 대로 될 거니까 그거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저는 확인해 본 결과 없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가져와요? btn search btn은 똑같이 쓰면 되겠죠. until 얘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 안에 by.id 네, 얘를 넣으면
이 죄 버튼을 가져왔고요. 얘는 간단합니다. search btn.클릭. 그러면 이제 클 조회가 돼요. 자, 이제부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페이지를 가져오실 때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페이지를 가져오시면 조회를 딱 이제 눌렀죠. 누르면 이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결과보다 먼저 확인해야 될게이 페이지의 페이지 개수잖아요. 페이지 개수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 페이지네이트 커먼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이 페이지 내비게이션 폼에 아이디가 페이징 뷰입니다. 그래서 페이징 뷰를 일단 먼저 가져와야 되겠죠. 근데 사실 페이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페이지 밑에 있는 A 태그들이잖아요. 1, 2. 네. 그래서 1, 2, 뭐, 1, 1 하나일 수도 있고, 1, 2일 수도 있고, 1, 2, 3, 4, 5일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이 A 태그가 모두 눈에 보여야 됩니다. 왜냐면 얘를 가져온 다음에 또 이제 자동화 돼가지고 얘가 또뭐 고성으로 넘어가서 또 조회를 하면 얘또 바뀌잖아요, 페이지가.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A 태그들을 모두 가져온 게 있느냐. 네, 그것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코딩을 했었냐면, 이 페이지 링크들을 페이지스라고 하면, wait.until all elements located를 썼어요. located를 썼고, 그리고 by.a 태그들을 모두 가져와야 되는데, a 태그들은 이 디비전 밑에 있는 거잖아요. 페이징 뷰라는 거 밑에 있는 a 태그들을 모두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구문을 어떻게 썼냐면, xpath를 써서 썼습니다. xpath 용법은 찾아보시면, 예, 나와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복사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 div 요소 밑에, 요소인데, id는 paging view를 가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a 태그들. A 태그로 되어 있는 ad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 태그들 이제 전부 리스트 형태로, 예, 이 하이퍼링크들을 리스트 형태로 가져옵니다. 얘가 이제 리스트를 받게 되고요. 페이지즈가. 그러면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리스트니까 이렇게 len으로 쓰면 되죠. 강릉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가 두 페이지네요. 네, 두 개가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바로 네, 페이지를 하나씩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1페이지는 클릭을 안 해도 되지만, 1페이지는 안 하고 2페이지부터 해. 이렇게 작성하는 게더 까다로우니까, 그냥 페이지를 하나씩 클릭을 해볼게요. 자, 페이지는 페이지스 0. 0번째 페이지, 페이지 점 클릭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잘 돼야 될 텐데. 네, 다행히 뭔가 된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 그럼 두 번째 페이지 나오겠죠.
네, 두 번째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이걸 포문으로 그냥 써버리면 되잖아요. 페이지 in pages 이렇게 여기 이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러면 이제 페이지가 클릭이 되겠죠. 돌아가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거는 이 페이지에 이제 클릭을 하고 나면 여기 있는 이제 결과가 바뀌잖아요. 그 결과가 바로 이 테이블, 리절트 테이블에 저장이 되는데 리절트 테이블에 있는 태그들을 하나씩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리절트 테이블의 이 메인 내용은 tbody 안에 들어있고요. tbody 안에 이렇게 한 줄씩 예, tr 태그로 이제 감싸져 있잖아요. tr 태그에서 td 태그들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뭐 위치라는 또 하이퍼링크가 들어가 있는데 위치북이라는. 근데 이 위치북에는 할 필요 없으니까 앞에 세 개만 가져오면 되고요.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가져오면 되냐면 이 안에 이제 넣어야 되겠죠. 로우스라고 해서 얘도 웨이트.until 네, all elements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by. 얘는 마찬가지로 XPath를 써볼게요. XPath를 쓸 건데 이렇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즉 리절트 테이블이라는 테이블 객체 밑에 tbody 밑에 tr 태그 밑에 있는 tr 태그인 모든 객체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폼은 돌면서 로우를 하나씩 출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로우 안에 td 태그가 있잖아요. 그럼 td 태그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td 태그는 td 태그를 한꺼번에 가져오면 돼요, 일단. 그래서 columns라고 한 다음에 row.find elements by 태그 네임 하고 td 이렇게 써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td에 해당한 하나, 둘, 셋, 네 개가 전부 콜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씩 1, 2, 3, 4. 그러면 0번째부터 세, 두 번, 0, 1, 2, 세 개만 이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스토어 네임 스토어, 텔레폰 넘버, 스토어, 어드레스는 콜스 0, 콜스 1, 콜스 2 이렇게 하고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 세 개를 출력을 보겠습니다. 점 포맷 스토어 네임 스토어 이렇게 안 쳐진 스토어 이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잘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띠리릭 강릉 띠리릭 이게 컬럼을 가져오면 컬럼 자체 td 객체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나? td 객체니까 td 객체에 이 텍스트를 가져와야 되죠. 텍스트
이 정동진 모래시계점 뭐033643 그리고 주소 강원 강릉시 강동면 헌화로 이걸 가져야 되니까 여기에 콜 이렇게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점 텍스트 네 뭔가 막 가져오고 있죠. 네. 저희가 원하는 대로 페이지 1부터 해가지고 두 번째 페이지까지 여기서부터 했죠. 정동진 모래 두 번째 페이지까지 출력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반복을 네, 이렇게 하드코딩 된 부분들을 하드코딩을 풀고 포로프로 시도에 대해서 구근에 대해서 루핑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페이지들 반복해야 되고 하다 보면 적체가 일어나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이 부분을 수정하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소요가 됐는데 그래서 이 페이지즈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갖고 오게 되면 에러가 나는 부분이 생겨서 이 페이지를 이제 두번 부른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페이지점 클릭이라는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페이지 자체를 페이지즈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페이지 요소 하나를 그냥 바로 엑스패스로 가져와 가지고 조회를 하게끔 바꿨습니다. 제본 코드에서는 그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저장을 해놓고 그 코드가 바로 이 코드인데요. 그래서 페이지스를 이렇게 두 번씩 호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자체를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져오게끔 했습니다. 페이지스로 아까 돌렸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게 아마도 이 사이트 자체에서 너무 많이 트래픽이 몰리면 차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정 세션에서. 그래서 이제 자꾸 객체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 시도와 구근을 가져오는 거와 그거를 이제 따로 리스트에 담아서 미리 이제 보유를 해놓고요. 시도 구근별로 따로따로 이 웹드라이버 객체를 살려가지고 따로따로 호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에러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중간중간에 이제 버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스트 세이브 넘이라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저장된 시도 구근까지 저장된 거 이후에 또 돌리면 그 번호를 갱신해주면 그 이후부터 또 가져올 수 있게끔 이렇게 투 스테이지로 지금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도 또 문제가 있어서 하나씩 가져올 때마다 1초에 타임 슬립을 줘서 좀 문제를 네, 최대한 손이 안 가게끔 네, 해결했고요. 근데 이제 중복이 발생하면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세트로 한번 변환하고 아, 죄송합니다. 리스트를 한번 딕셔너리로 변환한 다음에 그 딕셔너리 다시 리스트로 변환해서 네, 중복을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가져오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 판매점 리스트는 store_list.txt라는 파일 안에 저장이 됐고요. 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지? 네, 이런 식으로 경기 구리시부터 해가지고 한 6,900개 정도의 판매점이 수집이 되었네요. 마지막 세종까지. 세종은 또 시군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냥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거랑 그 파이썬이랑 상관없이 좀 신기했던 거는, 과천이 어딨죠? 과천. 네. 신기하게도 과천시에 판매점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시치고는 너무도 판매점이 적어서 좀 의아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과천에 판매점이 없는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셀레니움으로 동작하는 로또 판매점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얘를 돌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저장된 그 시도구군 리스트를 통해서 250개, 250번 포룹을 반복하면서 각 시도와 구군이 선택된 상태에서 페이지들을 가져오고 각 페이지들의 페이지 조회된 결과를 리스트에 담는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평 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양시 덕양구를 했네요. 페이지 세 페이지를 지금 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일산 동구 페이지 세 페이지 하나씩 갔죠. 지금 화면이 닫히는 이유는 좀 안정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시도와 구군 하나에 대해서 드라이버를 켰다가 껐다가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창이 떴다가 닫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50번을 이제 창이 떴다가 닫혀지면 지금 타임슬립 1초를 뒀는데요. 뭐 최소 250초, 최대는 뭐좀 그거보다 더 길게. 그리고 이게 또 중간에 이제 버기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아까 봤던 그 제일 마지막까지 성공했던 숫자 이상의 숫자를 이제 그 다음번 숫자를 적어주면 그 다음번 숫자부터 그 다음번 숫자의 시도 구분부터 이 행위를 반복하게끔 코드가 짜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로또 판매점 리스트를 모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판매점 리스트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사실 판매점 리스트를 그냥 얻는 게 오늘의 목적은 아니고 이 셀레니움을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주 목적이다 보니까 그냥 판매점 리스트만 공유하기에는 좀 그래서 판매점 리스트는 제가 따로 그뭐 구독 인증 메일을 보내신 분들에 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